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승인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열렸던 원자력 안전위원 회의, 오늘 결국 하루를 넘기고 오늘 새벽에 승인이 됐는데요. 상황이 어땠나요? 네, 이제 재가동이 승인이 됐다라는 문자를 제가 새벽 1시 한 15분쯤에 받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밤 12시를 넘기고 이 격한 어떤 논란 끝에, 그러니까 토론 끝에 표결로 붙여져서 승인이 결정이 된 건데요. 이 원자력 안전회의는요, 어제 아침 10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뭐한 15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새벽 1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긴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전에도 두 번의 어떤 안전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 동안 네. 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했느냐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안전성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야당 추천했던 이두 명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자료를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회의가 점점 길어졌었는데요. 예. 새벽 1시 정도쯤에, 오늘 새벽 1시 정도쯤에 결국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만한 화비가 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의 어떤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의를 장을 두 명의 의원이 나오고 난 이후에요. 이윤철 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표결을 시작을 했고요. 예. 남아 있었던 7명의 위원이 전원 찬성을 하는 합의로, 전원 합의로 찬성표를 던져서 전원 합의로 재가동이 승인된 겁니다. 네, 아니,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예. 새벽 1시까지 이어졌는데 누가 들어갈 때 그렇게 오래 될줄 알았겠습니까? 그쵸, 네. 네, 그만큼 좀 치열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원안위 회의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점이 바로 이 월성 1호기의 안정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니, 30년 설계 수명을 다한 지난 2012년부터 이제 멈춰 네. 있었잖아요. 근데 수명 연장을 다시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요, 원 설계 수명이라는 거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예. 한 30년, 40년까지는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어떤 설계, 구조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이 그러니까 82년도부터 월성 1호기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인 78년도부터 건설을 착수했었는데요. 그럼 네. 70년대에서는 사실 기술,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한 30년 쓰면 안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년 수명을 만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뭐 고리 3, 4호기나 월성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 수명이 40년, 45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어질 것들은 또 50년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예. 기술 개발을 하는 원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돼. 이거는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고장이 나서 멈춘 건 아니고 설계 수명이 다 했으니까 잠깐 멈춰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 쪽 입장에서는 고장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수원 측에서 여러 가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심장이 새로운 심장이 들어가서 새롭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게 완전히 한번 지어지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 만들어 놓은 원전을 가지고 전기를 좀더 생산하면 돈도 좀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벌수 있고, 전기를 우리가 생산하면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돈을 벌수 있다라는 예. 장점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재가동을 신청을 해서 조금 더 사용을 하자, 이런 측입니다. 네, 뭐 효율적, 뭐 합리적으로 의견을 낸 거네요. 그쵸. 예. 결국 이 말씀하신 대로 재가동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품도 교체하고 뭐새 심장을 달았다, 뭐 새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한수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월성 원전 1호기가 재가동이 결정이 되면서 결사 반대를 외치던 지역 주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당장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재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적극 반대해온 주민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 끝에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내리자 주민들은 허탈함과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와 전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 재가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전체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이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여기서 찬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순면이 다 된 원자력을 다시 돌리려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원전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0여 가구 주민들은 당장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 수가 없으니 아예 삶의 터전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기 불안해서 못 살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살 사람이 살기는 부족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 2012년 수명을 마감하기 전까지 잦은 고장으로 불안에 떨었던 기억을 상기하고 있는 주민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재가동될 원전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기에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원안위가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해도 주민 반응을 보고 나니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계속해서 양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순탄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남은 절차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원안위 위원들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찬반 뭐 어쨌든 있었지만 예. 표결을 통해서 승인을 선정을 했죠. 이제 재가동을 하겠다 했습니다. 예.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지금 한 3년 정도 멈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예. 새로운 교체를 했다고 해도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안위에서 다시 한 30일에서 4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기 검사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운영해도 될지 혹시 멈춰있는 동안 어떤 문제가 또 생긴 건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이제 한 30, 40일 걸리니까 뭐 빠르면 4월쯤에는 월성 1호기가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보셨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거세고요. 뭐 시민단체의 반대 또한 엄청 거세고 여기에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뭐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 위원 두 명이 퇴실을 하고 난 이후에 치러졌던 표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 수용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고 나서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장하나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계속 운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예. 어떤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여서 굉장히 후폭풍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어제 아침 10시부터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이 회의가 계속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의 위원들이 박차고 나갈 정도로 이 회의 자체도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이렇게 험난했는데 그런데 현재 재가동 중인 이 고리 1호기도 다시 한번 재가동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재가동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제 30년 설계 수명을 끝나고 10년을 연장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40년의 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신청을 한 거여서 받아들여져서 오는 2017년까지 고리 1호기가 운영을 합니다. 아. 근데 이 원자력법에 따르면요. 네. 만약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더 연장해서 이걸 운영하고 싶으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사전 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해요. 원안위에. 네. 그래서 이 원안위에 접수해야 되는 기한이 오는 6월까지입니다. 이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죠. 한수원이 네. 고리 1호기를 한 10년 정도 더 운영하고 싶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원안위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그 보고서가 신청이 받아지면 아. 원안위가 지금과 같은 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심사와 같은 이런 심사, 험난한 심사 과정을 고리 1호기를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한 어떤 계속 운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수원 입장에서는 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가 원래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요. 예. 문제 또 다른 어떤 그 포인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새누리당 그 김무성 의원이 어저께 이 회의를 한번 토론회를 하면서 이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폐로 쪽으로 좀 기운 거 아니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제 월성 때문에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고리 같은 경우에는 폐로 쪽으로 좀 가서 이 폐로에 예. 대한
문제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윤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또 이렇게 냈는데 여야의 네, 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월성 1호기 이 노후 원전에 대한 경제성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무엇보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렇게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